자식이 헤아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말씀하시기로는 너가 부모가 돼봐야 내 입장을 안다. 네가 부모가 돼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구독자분께서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엄마 입장에서 따님이 아주 오지에 나가서 어떤 경험을 쌓고자 결정을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없는 부모 심정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에 간다고 했습니다. 평화봉사단으로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지요.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가게 되면 2년이고요. 매스매틱이나 사이언스를 가르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무서운 곳으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사막에 거기를 아무것도 안 해본 네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가려고 하느냐고 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남편은 괜찮다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딸을 응원을 했습니다. 저는 밥도 며칠을 못 먹을 정도로 반대를 하고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딸이 늦었다고 이미 사인을 다 했다고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프리카에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 나중에는 가족이 못생기면 못 가니까 지금 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가서 잘할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딸이 어린아이인데 나이가 27살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오지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가서 2년을 있다가 온단 말인가. 크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고 공부를 잘해줬고 나에게 기쁨만 주던 아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내 속을 썩인단 말인가. 주변의 제 언니, 친언니들은 다 잘한다고 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밤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을 하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2년만 갔다 오면 내 직장은 그대로 있고 공무원 퇴직할 때 아프리카 갔다 온 시간을 퇴직 2년으로 더 쳐준대. 그러면서 저에게 이해를 시켜주는데도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하다가 학교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연봉도 괜찮게 받으면서 대학원 UCLA 인터넷으로 대학원을 공부하던 중에 난데없이 아프리카라니. 우리 딸이 갑자기 왜 이러나 너무 속이 상하고 아들에게 전화해서 울고 불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오면 인생 공부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갔다가 오면 장래 희망도 있고 살아가면서 아프리카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동생을 혼자 살아갈 기회를 주라고 하더군요. 딸이 아프리카로 떠나던 날 저는 공항에서 다른 사람이 보던가 말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가서 고생할 생각에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딸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엄마가 보는 데서는 못 울고 참고 있다가 비행기 안에서 많이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월마트 파킹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눈에는 아직도 아기인데 그런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 곳에 가는지 정말로 내 자식이지만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식이 무엇을 하든 응원은 해주어도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해라 관습은 안 하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지나치게 간섭을 해도 너무 간섭을 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딸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 평화봉사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가 정치가의 자식들이 제일 많고 집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식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 자식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엔지니어들이 많고 토목기사, 시빌 엔지니어들이 많았고 저의 딸처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전자공학 전공한 사람은 딸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수녀님도 있었다고 했어요. 딸이 아프리카에 가서 밖에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인사를 하면서 반겨주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순진하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 집에서 우물이 있어서 햇볕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물이 따뜻해지면 머리도 감고 씻고 했는데 힘든 건 배가 고파서 힘들었었다고 했어요. 시장에 가려면 엄청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먹는 거에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삶은 너무 평화스럽고 사람들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파서 시장이 너무 멀어서 잘 가지도 못하고 가끔씩 친구들이 라면을 보내주곤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샴푸, 선크림, 빨래비누 원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못 붙이는데 샴푸도 큰 통으로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그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이것저것 아프리카 우체국에서 훔쳐가고 딸이 샴푸 같은 거 다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제일 필요한 게 먹을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딸이 깨끗하게 예쁘게 꾸미는 것만 생각했으니 참 어리석은 엄마였어요. 물병하고 배러리를 붙여달라고 해서 많이 붙여주었는데 우체국에서 다 훔쳐가고 불필요한 것들만 남아있고 박스도 열려있는 채로 갖다 주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물통과 배러리가 굉장히 귀하고 제일 필요한 물건이고 비싸고 하니 우체국에서 다 훔쳐가 버린대요. 그 우체국도 너무나 뻔뻔하게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 온 사람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물통과 배러리는 정말로 필요한 물건인데 훔쳐가 버리니 거기서는 사막이니 어디든지 걸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물통이 필요하고 배러리도 필요한데 우체국에서 훔쳐가 버린다는 소리에 우리들은 놀랐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딸이 펜이를 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실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다가 잠깐 밖에 나갔는데 들어와 보니 금방 아이 누군가가 그 동전을 가지고 가버린 일도 있고요. 그 펜이로 아무것도 살 수도 없는데 딸이 아이들이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리스펙트 안 하는 게 속으로 화가 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2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오는데 아이들이 시간 늦게 왔다고 학교 교문을 잠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딸이 교장에게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2시간이나 걸어서 학교를 오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못 들어오면 배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정문은 항상 열어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을 했대요. 그 학교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었는데 딸이 있을 때는 예산이 안 맞아서 아이들이 급식도 정지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어도 학교에 있으며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 곳이나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을 마신대요. 물이 엄청 더러운 물인데도 마신대요.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밤낮으로 쥐들이 들어와서 침대 시트 안에도 있고 문 밑에 침대 시트로 막아놓으면 쥐들이 다 뜯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딸이 저렇게 강한 아이였다니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쥐가 북적거리면 기절을 했을 텐데 아마 하루도 못 살고 돌아왔을 텐데 말입니다. 2년을 마치고 돌아온 제 딸은 새카맣게 바짝 말라서 돌아왔는데 굉장히 행복한 아이로 변해서 돌아왔어요. 딸이 하는 그때의 첫 마디는 자기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도 받고 잘 살 수 있게 낳아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아인지 아프리카에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퇴직하고 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딸이 아프리카에 갔다 온 게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간다면 저는 또 반대를 할 것입니다. 무사히 마치고 성숙해서 돌아온 딸을 보며 한편으로는 딸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반대할 것 같은 부모 마음 딜레마에 갈등하기는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겠죠. 모든 역사는 지나간 후 평가되는 법이니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네, 사실 겪어보지 않은 부모의 마음은 다른 부모라고 해도 간접적으로밖에 느낄 수는 없겠죠.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아드님도 아니고 따님인데 아프리카 오지에 전기도 안 나오고 먹을 것도 궁한 그곳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봉사활동을 가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마음이 아프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도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딸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들만 두고 있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안에 제가 키운 아직도 아기 같은 그런 아이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제 자식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2년이라는 동안을 봉사활동을 하고 온다고 했을 때 갔다 온 다음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지는 몰라도 2년 동안의 안전이라든지 또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마음은 부모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모르죠.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뼈저리게 아픈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가슴 아픈 심정을 그제서야 느낄 겁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최종적으로 보내시는 데 결정을 내리셨고 또 따님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아프리카 봉사를 하겠다. 그거는 또 나중의 일이니까. 하지만 잘 결정을 하셨고 또 돌아와서 건강하게 얼굴에 행복한 마음의 모습과 눈가에 행복의 모습을 그려주는 딸의 모습을 보시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셨을 겁니다. 대단히 존경스러운 부모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부모님 같으면 결단을 내리시기가 무지하게 힘드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자제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제일 끊기도 힘들고 제일 이어나가는 데에도 힘든 부분이 관계성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마음 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서로의 입장에 있어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또한 감사한 마음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해서도 더 발전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긴 사연 내용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보내주시고자 싶으신 어떤 내용이시더라도 밑에 하단에 제가 주소, 이메일 주소를 보여드리는데 이곳으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하면서 사람 사는 관계, 사람 사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모습 속에서 더욱더 발전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긴 영상 사연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